자,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말이 이상하죠? 예. 오브젝트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는, 예, 오브젝트 객체라고 얘기할게요. 우리말로 오브젝트 오브젝트 하니까 이상하니까. 자, 이 오브젝트 객체는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, 요거 기억나시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변수에 저장을 했었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배열이랑 비슷한, 배열 같은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,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게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오브젝트의 효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린 뭘 배웠냐면, 자, 이렇게 해서 네임은, 자, egoing, 콤마, 그리고 introduce는 아이고 function. 자,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처리를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그룹핑한 것, 뭐 객체 지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바로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이 오브젝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, 우리가 객체를 프로토타입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상속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로 치면 서브라고 하는 그 프로토타입이 있고, 그 서브는 슈퍼를 상속받는 거예요. 그리고 슈퍼는 울트라를 상속받았죠. 그런데 이 울트라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의 상속을 받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는 사실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객체를 울트라는 상속받고 있는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속성은 property는 모든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라는 객체는 모든 객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객체의 정확하게는 프로토타입은 결국에 모든 객체들의 프로토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. 모든 객체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. 그 얘기를 또 한번 분해해보면 첫 번째로 오브젝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은 모든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. 즉, 모든 객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이 있다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으로 지정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여러분이 직접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모든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.